인사 한번 합시다. 예, 오늘은 저 제주 해양 박물관이라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해양 박물관에 왔는데 한번 가서 좀 구경 좀 하러 왔으니까. 뭔가 좀 쫙 보이네. 와, 이거 엄청 크다. 이거 봐, 엄마. 이거 뭐야? 새치네. 돛새치? 이렇게. 와, 이거 상어. 상어도 있고, 이렇게. 해양. 예전에 우리는 바다에서 저 뭐 할 때 이런 거. 맞죠? 엄마 이거 멋있잖아. 이거. 마오리. 아, 네. 이제 이렇게 갯벌에서 예전에 갯벌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 와 엄마 저기 엄청 크다 저거 가오리 엄청 크네 엄마 여기 서 보실래요? 서서요. 사진 한번 찍을까? 네, 거기 딱 쓰세요. 봐봐, 이거 뭐야? 고래상어네. 고래상어. 엄청 크네, 고래상어. 여기 상어들. 쫙 있네. 이렇게 유두막 있고 여기 고거도 있네 까치 보인가? 와 여기 상어 상어 엄마 여기 상어 진짜 무섭겠다 이거 이거 이렇게 이게 아닌데? 아, 맞아요. 아, 맞나요? 예. 그러면 걔가 여기. 아, 여기, 아. 아, 이렇게. 아, 완성. 아, 왔네. 완성. 아, 잘했습니다. 술을 맨 아예 가져와네. 먹을까? 맛있어요? 엄마 막 고구마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물도 같이 드세요 그래요 맛있어 고구마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맛있어. 드셔보세요. 이거 떡볶이. 맛있어.
진짜 맛있다. 겨울에는 떡볶이랑 감자형 이거형 호나랑 호마랑 사모지 마추 먹고 싶어서 사세요. 겨울에는 이렇게 떡볶이랑 따뜻한 거 고구마 맛있잖아. 응? 고구마 산대 이거랑 사무지 말죠. 호나만 하려면 고구마도 두 개씩 샀으니 내일도 먹으면 되잖아요. 나오면 맛있어. 아, 비 안 오니까 좋긴 하다. 아, 어저께까지만 비 오고. 다행히 또 보일러, 다행히 고쳐서 또 다행이네. 아,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게 막 습기 차 그냥, 아휴. 집이 뭐 물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물 받아. 고구마 색깔 좋다. 아우 야 색깔 좋네. 고구마 색깔 와 이거 완전 맛있겠다. 완전 부드러운데 이거. 야 색깔 봐. 와 노란. 완전 맛있다.